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꼬막을 열심히 팔던 꼬막이 있죠. 꼬막이. 꼬막이의 언니 홍아비가 시집을 간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. 제목 내 남친 뺏어간 친구년. 이게 결혼을 하네요. 찾아가서 죽여버려야지. 언제? 내 인생 최고의 나쁜 년. 결혼한다고 합니다. 제 주변에 인간 쓰레기가 하나 있는데요. 아니 이젠 주변 사람이 아니죠. 아이 그 거지 같은 년. 여튼 인연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해요. 2주 뒤에. 바로 어제 다른 친구에게 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참고로 이 친구도 건너 듣고 온 거예요. 하긴 아 이건 뭐 완전 어이없고 이게 진짜 돌았나 싶은 게 특히 걔랑 결혼을 한다는 남자 이 친구한테 얘기 쭉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정말이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걸 그냥 찾아가 확 알려버릴까? 까발려버릴까? 이런 고민이 생겨 글 써봐요.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체. 아니구나 이미 쓰고 있었네. 죄송해요. 이하 본문입니다. 저에겐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년 하나가 있었습니다. 물론 지금이야 당연히 친구도 뭣도 아닌 년이지만 그냥 편의상 친구라고 쓸게요.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. 진짜 어마어마한 대우주 초특급 걸레였는데 지 주변 남자들은 물론이고 그냥 막 그 채팅 같은 거 있죠. 채팅 같은 거 막 하다가 아니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요. 진짜 막 만나.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그랬어. 그래서 저게 뭔 소리야? 공중 화장실에서 만났다는 건가? 그렇게 만나서 술 처마시고 잠을 자는데 때로는 그 남자들에게 돈을 받기도 했었죠. 그러다 한 번은 우리랑 띠동갑도 훨씬 넘어가는 그것도 유부남을 만나더니 이게 진짜 돌았나. 연애를 하네요.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를 계속 만났는데 처음엔 용돈 같은 걸 받아가면서 만나고 그러더니 나중에 수능 끝나고 석 달인가? 둘이 같이 살기도 했었어요. 당시 이 남자는 아내와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어요. 어떻게 살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살았다고.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? 이때 저희들 나이 이제 겨우 19살입니다. 19살. 29살이 아니고요. 아무튼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 아저씨하고는 손절을 하고 그대로 빠이빠이 하길래 아 인연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는데 개뿔. 역시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한 학기도 끝나기 전에 실로 어마어마한 별명이 생겼는데요. 아무나 태운다라고 해서 별명이 직행버스. 거기다 더 웃기는 게 방학이 되잖아요. 그러면 바로 한두 달 정도씩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키땡방이나 대땡방 이런 곳에서 일을 했는데 많을 때는 2천만 원까지 벌어오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.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. 야! 그 혹시 그 걔 집이 가난한 거 아닌가? 이런 거 말이죠. 하지만 넙! 절대 전혀 아니에요. 최소 당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선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. 그때 얘 부모님이 엄청나게 큰 마트를 운영하셨는데요. 그 동네 유일한 마트라 장사도 엄청 잘 됐고 그런 만큼 당연히 돈 걱정 단 1도 없던 년이죠. 들어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잘 사는 부자예요. 얘 부자예요.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늘 풍족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얘가 늘 그랬죠. 물욕이 진짜 어마무시했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보다 좋은 걸 들고 다니는 꼬라지를 죽어도 못 봐요. 지도 무조건 그걸 가져야 합니다. 그래서 그때 21대였나? 아무튼 이때부터 그게 땡땡방 알바하고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400만원 넘어가는 명품 가방을 사고 그러더니 나중엔 90만원이 넘어가는 구두를 몇 켤레씩 사서는 그걸 또 맨날 하루하루 바꿔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죠. 얘가 아무리 그래도 다들 계속 친구로 인정을 하고 가만 놔뒀는데 희한한 게
결국 지 스스로 지가 먼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. 그런데 그게 또 그럴만한 게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. 이것도 외모가 따라주기 때문에 되는 거야. 뭐 일단 미친 소리를 하는데 듣기가 거북하잖아요.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또 친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넘어가는데 이 미친 초특급 걸레가 여기서 멈추질 않고 자기의 그 우월한 성을 대놓고 자랑하고 어필하더니 당시 편의점이랑 빵집에서 알바 뛰면서 진짜 그 누구보다 착실하게 살아가는 내 친구 두 명을 물론 지 친구기도 했죠 그땐 여튼 얘들을 무슨 벌레 보듯 하면서 깔보는 거예요. 얼굴 못생겨서 빵이나 판다고. 사실 여기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패스할게요. 아무튼 저딴 미친 보신불이다가 결국엔 지가 떨어져 나갔죠. 왜냐 아무도 지 말에 공감을 안 해주니까 욕을 하니까. 그런데 이런 니기를 도르냐니 다른 애들은 다 버리더니 저는 또 끝까지 붙잡네요. 거기다 마음이 약했던 나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인연 옆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그 개같은 꼬라지 아니 피를 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쓸게요. 아우씨 망할련. 아무튼 또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희 모두는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. 그런데 역시나 이 또라이 걸레질은 멈추질 않더라고. 하긴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뭐 밖에 나간다고 안 셀까요? 더 깨지지. 직장에 들어가서도 유부남 상사랑 만나면서 불륜을 저지르다 걸려가지고 그대로 퇴사당하고 7개월 동안 4명이랑 붙어먹었다고 해요. 특히 그 4명 중 2명의 부인에겐 상간녀 소송을 당해가지고 지가 그토록 찬양하던 알바로 번 돈들 다 털리고 꽤 크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네요. 수천만 원 되죠. 그렇게 쫓겨나와선 또 남자를 만나고 그랬는데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얘가 평소 호빠 같은 곳을 마치 제 집처럼 진짜 미친 듯이 드나들곤 했었는데 아 참고로 저는 절대 안 갔어요. 당시 어울리는 무리가 따로 있었습니다. 그냥 저만 얘를 가끔 봐주고 했던 거예요 친구라고. 아무튼 남자들 술잔 채워주면서 돈을 벌었던 년이 그걸 또 남자 접대부들한테 쓴다는 게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. 아 그리고 낙태. 이거요 제가 아는 것만 두 번입니다. 제가 아는 것만. 당시 그 두 번 다 따라갔거든요 제가. 그리고 그 남자들이 애 아빠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동의자 보호자 아무튼 처음 보는 남자들이랑 같이 갔었죠 두 번 다. 그리고 그런 뒤에 한 번 더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는 저조차도 의절을 한 뒤에 있었던 일이고 그런 만큼 제가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서 팩트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한 번이 더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총 세 번이죠. 그런데 얘는요 뭐 죄책감도 없고 아니 그냥 이거를 피임의 한 종류라고 말을 했어요. 낙태도 피임이야 이년에. 그런데 이야 진짜 이건 진짜 지금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치네요. 낙태가 피임이라니. 아니 이런 미친년이 또 있겠어요 세상에? 어? 아무튼 이젠 뭐 친구라고 하기도 못하지만 얘한텐 그 누구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불쌍하기도 했고 또 알고 보면 얘도 불쌍하고 외로운 애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얘기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유일한 친구였고요. 그래서 늘 곁에 있어줬는데 참고로 이 일은요 제 분명히 말을 하는데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고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잠시 제 얘기를 할게요. 당시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딱 한 사람 당시 기준 2년 동안 연애를 하던 제 남친 아니 전 남친 그 개망할 새끼 말이에요. 굉장히 의지를 했고 또 내 천생 배필이라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. 거기다 이때는 저도 그녀를 친구라고 여겼기에 얘를 포함해서 저희 셋이서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둘이 잤어요. 우연히 전 남친놈 폰을 보다가 저한테 걸린 건데 제가 그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. 야,
우린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냐? 라고 말이죠. 그랬는데 차라리 이때 미안해 나 술 먹고 실수로 그랬어 뭐 이런 유치한 변명이라도 했으면 더 나았을까요? 그런데 얘는 그런 것도 없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냥 네 남자 느낌이 궁금해서. 아니 도대체 뭐가? 어떤 느낌이 궁금했던 걸까요? 아무튼 이날 이후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놈과 헤어짐은 물론이고 이 미친년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게 됐죠. 그리고 그게 벌써 3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번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. 이 초특급 쓰레기가 결혼을 한다 이겁니다.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남자 11살인가 많고 직업은 한의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건요. 인연이 과거 세탁은 물론이고 이름도 다른 걸로 개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. 우리 모두 몰랐어요.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. 이걸 결혼 소식을. 그런데 이젠 뭐 친구도 뭣도 아니고 그때 헤어진 남자에게 미련도 없는데 왜 이런 걸까요?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너무 찝찝하고 그지 같아요. 일단 저런 여자애가 결혼을 한다는 게 소름끼치고 남자가 진심으로 불쌍한데 그래서 이걸 알려야 하는 건가? 아니면 그냥 내일 아니니까 결혼을 하든 말든 그냥 무시를 해야 하나? 정말 큰 고민이 되는데 해서 여쭙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다들 어쩌실 건가요? 1번 와... 이 정도면 미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대놓고 사기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? 세상에. 나도 같은 여자지만 소름이 확 돋네요. 그리고 만약 내 동생이 저런 미친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다면 나 진짜 저녁 뉴스에 출연해버릴 거야. 이번 헐 진짜 개 더러워. 아니 진짜 사람 맞아요? 그리고 그 한의사 아저씨 완전 불쌍하다. 완전 빡세고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한의사 됐는데 이런 미친 여자한테 낚이기는 하고 말이죠.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굴은 또 엄청나게 이쁠 것 같네요. 그 친구가 대댓글 쓰니 네 인정하기 싫은데 솔직히 이뻐요. 거의 연예인급이죠. 물론 약간의 수술을 도움받았지만 여튼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엄청나게 이쁩니다. 3번 원래 저런 애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놀다가 지 시집갈 때 되면 과거 싹 쥐어버리고 세탁하고 간대요. 내 주변에도 딱 저런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쓰니 친구처럼 아직 그 실행은 안 했는데 흥청망청 엉망진창으로 노는 건 똑같고요. 또 지가 지 입으로 그래요. 나 나중에 모든 과거 다 지우고 좋은 남자 물어서 시집 갈 거야 라고 말이죠. 그지 같은 년. 세상에 네 남자 느낌이 궁금했다니. 감사합니다. 이야 진짜 무섭다 이런 애들.